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2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피스톤의 지름이 10cm 있고 5cm가 있다. 큰 피스톤에 2000N의 힘이 걸리도록 하면 작은 피스톤에는 얼마의 힘이 걸리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죠, 그죠?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액면의 위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지름이 10cm다. 그죠? 요것이 지름이 10cm다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10cm다라고 이루어져 있고. 자, 오른쪽은 지름이 5cm다라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여기에 분동이 큰 피스톤에 2000N이 가하고 있다. 그죠? 큰 피스톤에 분동이 2000N, 그죠? 요 무게가 2000N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P분의 F, A1분의 F1, 그죠? 이꼴은 A2분의 F2, A2분의 F2, 유체 역학이죠, 그죠? F1, A1분의 F1, 이꼴은 A2분의 F2.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일정한 값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왼쪽 큰 피스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다.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다. 여기에 누르고 있는 힘은 우리가 2000N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10cm가 되니까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분의 1 파이 D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F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는가?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약분, 파이, 파이 약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10의 제곱, 그죠? 곱하기 x 이꼴은 2000에다가 그죠?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이꼴은 얼마? 단위는 뉴턴이 나오겠죠. 뉴턴 단위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X의 단위는 뉴턴 단위가 나옵니다. X의 단위는 뉴턴. 그러니까 얼마 뉴턴이다. 이 뉴턴을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1킬로그램 폴스는 9.8 뉴턴의 관계식이 있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1.02kg 폴스가 나온다. 그죠? 51.02kg 폴스가 나온다. 충전 시설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저장 탱크로 이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부에 로딩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로딩암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포크레인처럼 말입니다. 그죠?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관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로딩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딩암이다. 로딩암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로딩암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로딩암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옥상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 나갈 때맨 꼭대기층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자 할때 이렇게 로딩암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배관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는 관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펌프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로딩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딩암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건축물. 예, 건축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에 충전하고 있는 LPG라고 되어 있습니다. LPG. LPG의 주성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C3H8개, 프로판하고 C4H10, 부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판하고 부탄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가스를 우리가 LP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구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죠? 환기구를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면에 가깝게 이렇게 환기구를 설치합니다. 바닥면에 가깝게. 이것을 우리가 환기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환기구가 한 개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도 환기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로딩함을 건축물 내부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에 접하여 환기구를 두 방향 이상 건축물의 바닥면, 이게 바닥면 아닙니까? 그죠? 바닥면에 접하여, 이것도 요게 바닥면이 되겠죠. 그죠? 건축물 환기구의 환기구가 건축물 바닥면적에 접하여 두 방향 이상 환기구를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로딩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1번이라고 하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죠? 환기구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6% 이상으로 한다. 요게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까? 요게 바닥 면적.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바닥 면적에 이 환기구의 면적, 그죠? 환기구의 면적. 두 번째로, 환기구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몇 프로? 6% 이상인 경우에, 바닥 면적은 6% 이상인 경우에 로딩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딩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배관 속에 LP가스를 우리가 LP가스를 공급시킬 때 이와 같은 관절 부분에서는 건축물 원래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의 기류에 의해서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절 부분에 누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환기구를 두 방향 이상 설치를 하고, 그렇죠? 환기구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6% 이상 되는 경우에는 로딩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